You're everywhere. Cause you're everywhere to me. And when I close my eyes, it's you I see. You're everything I know that makes me believe. 좋아하는 두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경미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경미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밝은 이미지는 맞아요. 뭐 말을 많이 할수록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은 좀 반대로 뭐 항상 밝고. 김재혁 씨, 서경미 씨 앞으로 나와주시죠. 결정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쉽게 보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시님의 실패하셨습니다. 궁금해. 아까 반지를 뺀 의미에 대해서. 여기랑 오랫동안 지내면서 실망한 부분도 많았어요. 정훈이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정훈이가 60, 재혁이가 40%. 저는 경미의 마음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미의 진심을 알아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제 러브캠프가 종착역에 가까워졌습니다. 진실된 사람만이 러브캠프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러브캠프가 종착역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충실하고 진실된 사람만이 러브캠프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탈락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락 시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저도 좀 떨렸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뭐 계획적으로 러브캠프에 투입되긴 했지만 저도 탈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당했어요. 좀 이렇게 오늘은 탈락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현재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반대로 관심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는 분에게 꽃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꽃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은 탈락이 됩니다. 탈락시킬 사람에게 꽃을 준다는 건 좀 잔인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탈락시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막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있는데 설마 탈락식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럼 정훈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분위기 깨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촬영할 때도 많이 짜증도 내고. 제가 엑스맨이잖아요. 쉬는 시간에 다른 출연진들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제일 제 눈에 벗어났던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혜영 씨 출발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없었으니까 저한테 꽃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신재성 씨 출발하시죠. 이성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꽃을 드렸거든요. 저는 성격이 털털하고 그리고 내숭 같은 것도 못 털고 여자답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석 씨 가시죠.
제가 관찰한 결과 혜영이가 뭐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혜영이한테 꽃을 폈습니다. 서경민 씨, 출발하시죠. 재성이 오빠한테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제가 뭐 경민 씨한테 뭐 이성적으로 호감을 준 것도 없고 그런 점에서 아마 경민 씨가 저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신재성 씨가 선택한 마음에 드는 이성. 경민 씨랑 민서 씨가 남았었는데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안 그래도 아무래도 옆자리에 가장 가치 있는 민선 씨가 경민 씨가 재선이한테 꽃을 준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재혁이는 자기한테 목을 메고 있는 상태고 저 역시 경민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고 뭐 형석이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성이 형만 주원이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그게 눈에서 벗어났었나 봐요. 뭐 재성 씨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잘 달래준 것 같아요. 저는 말도 말 한마디도 저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데이트를 하면서 감정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중원 씨의 생각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김재혁 씨 출발하시죠. 혜영이가 저한테 1대1 데이트도 신청하고 저한테 관심을 보였는데 제가 혜영이한테 꽃을 준 점에 대해 그래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혜영이가 가장 그래도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박주원 씨 출발하시죠. 그래도 그 같은 방 쓰면서 주원 언니한테 꽃을 받을 줄 정말 몰랐고요. 그래도 정이라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를 준 게 더 되게 마음이 아프고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탈락하고 싶다고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혼자 데이트도 그렇고 혼자 심심해하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꽃을 받았다는 게 정말 배신감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크네요. 기분이 나쁘네요. 더 이상 한 건 없어요. 탈락입니다. 유영 씨,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늦게 와서 이렇게 탈락돼서 그래도 재밌었고요. 솔직히 매우 기분 나쁘고요. 진짜 그래도 다가가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잘 유감스럽고요. 러브캐프가 들어왔으면 좀 다른 출연자 같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어려서 그런지 좀 아무튼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도 후회 없이 이렇게 서울 올라가게 돼서 참 기쁩니다. 진짜 이렇게 낭패보게 해서 정말 기분 안 좋고요. 소영 씨는 절 따라오시죠. 네.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성으로 생각 안 하거나 그런 식으로 탈락 시키고 싶은 사람한테 꽃을 전해준다는 거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탈락자들 심정 충분히 알 것 같고요. 남자 출연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됐으면 합니다.
좋고 활발하고 그러니까 잘할 거라 믿어요. 한국 가서도. 그리고 너무 꽁꽁 묶여 있어서 커플은 커플끼리 너무 꽁꽁 묶여 있어서 아예 기회조차 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옆자리에 앉은 분을 약간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눈초리였어요. 김재혁 씨입니다. 커플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커플을 갈라놓고 싶은 심정도 있었고요. 이렇게 좀 갈라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첫 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그 하나 그 이유만으로 그냥 선택했어요. 마지막에 와서 왔다는 이유로 제가 들러리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그냥 뭐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쁜 감정 없이 그냥 활활 속 털어버리고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를 못할 줄 알았는데 가기 전에 마음껏 하루 종일 진짜 신나게 타니까 기분 너무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커버킬 같은데도 바닥에 긁힐까봐 좀 무서웠기도 하고, 그리고 손 같은 걸 이렇게 오빠가 잡아줘서 펼치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오빠도 안 잡고 배에서 타이타닉 하는 것보다 더 짜릿한 느낌. 오토바이를 빌미로 제 뒤에 꼭 안겨서 지니까 기분 좋았어요. 이 감정이 더 커지면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과해지고,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니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언제 스타트해야 돼? 일라. 아이고. 왜? 근데 내가 너 다치게 할 것 같아. 아, 괜찮아. 거기선 여기 안 다칠 거야. 내가 내 나름대로 결론 내려서 나 혼자 상처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 너무 잘나서 그래서 불렀어요. 저는 경미가 재혁이를 선택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게 만약 진심으로 재혁이를 선택한 거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위관리를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생각을 한다면 실망이 클 것 같네요. 맞아. 그렇지. 자, 오른쪽 너무 약해. 카약을 타면서 노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 하면서 장난도 치고. 지원아, 어? 옆에 물뱀이다. 어디? 물뱀. 어? 어디? 어? 멍이야. 야! 박쥐 같은 거 있어. 깜짝 놀랐어. 갑자기 동굴 들어갔는데 박쥐가 후다닥 나와서 되게 깜짝 놀랐어. 근데 나만 놀란 게 아니라 오빠도 놀랬나 봐요. 주은이가 박쥐야! 그런 바람에 다시 뒤로 와가지고 나왔죠. 저번에 토끼 때 갔던 데구나. 나 토끼도 재밌었어. 소원했잖아. 왜 이래? 어? 뭐야? 나 진짜잖아. 어? 아, 이건 저도 콩포 중이야? 그래? 아까 오빠 오토바이 타고 싶었어? 오토바이? 응.
싶으면 남자라면 한 번쯤은 다 시간을 가려고 싶지. 오빠가 이 노래는 오빠가 좀 마음이 울적하거나 좀 그럴 때 부르는 노래다.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주원이가 뭐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뭐 못하는 노래지만 노래를 열창을 해서 불러줬거든요. 그것도 인상이 가장 많이 남았던 게 그거. 여자한테 처음 불러줬다는 건지 바다 위에서 처음 부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진심적으로 그렇게 어쨌건 나한테 해줬으니까 노래 잘 받았고요. 낚시도 하고 선탠도 하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최종 선택을 앞두고 경미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저를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이는 굉장히 털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너무 오버하고 장단점이 다들 있는 거 알아요. 그런 얘기 제가 인터뷰에서 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훈이랑 재혁이랑 둘 다 합쳐왔으면 좋겠다. 서운하거나 상대방한테 좀 실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마음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재혁이 때문에 생긴 그런 죄책감하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너무 성숙이 안 된 인간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뭐 마음 한구석 우울하고 죄책감 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그냥 경미가 제가 노력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를 많이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씨는 좀 친해지면 정말 잘해주는 형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원 씨가 아직은 자기가 낯을 가리고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많아서 좀 다가가기가 좀 남들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해야지만 가까워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형석이 오빠가 갖지 못한 그런 편안함과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둘 다 그런 서로서로의 각자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재성이 형이 나타나서 그렇게 주원이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을 그냥 아무도 안 할 것인가 그 두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정훈이가 출연하면서부터 사실 재혁이에 대한 마음이 조금 멀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서운하거나 상대방한테 좀 실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마음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끝까지 자기 관리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생각을 한다면 실망이 클 것 같네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최종 커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올 곳이 왔다. 때가 됐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긴장 반, 설레임 반. 어쩌면 귀여운. 최종 커플은 러브 캠프를 통해 서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신 분 또는 이성에 대한 감정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사귈 의향이 있으신 분만이 최종 커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과감하게 선택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러브캠프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 느끼고
정말 그 기본적인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감정을 여기서 끝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다면 러브캠프에 오지 말아서 된다고 생각해요. 만천하에 교제를 선언하는 자리가 러브캠프 최종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에 자신이 없는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로 포기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그 방식에 맞는 최종 커플 선택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입지를 굳혀왔는지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생각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다시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최종 커플 전까지 심사숙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커플을 앞두고 저도 솔직히 많이 떨렸거든요. 경미 말 한마디에 저도 솔직히 갈팡질팡하기도 했고, 그만큼 경미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오빠는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야? 진심. 그렇게 나는 쉽게 쉽게 사랑을 하지 않거든? 내가 지금 쉽게 쉽게 하는 거 생각해. 어떻게 하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데 속을 봐서는 어떨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널 믿고 싶어. 내가 그간 쌓아왔던 감정 중에 한 순간에 울고 부여된다면 너무 슬퍼질 것 같아.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한 번도 둘이 있을 때도 해보지 못한 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러브캠프4는 크라비리조트, 이플라닛, 라흐두트, 트래블메이트, 더블클리닉이 함께합니다. Snow is falling from the sky in the middle of July. Sun was shining in my eyes again last night. Alarm goes off without a sound. The silence is so loud. Something isn't right. Footsteps echo down the hall.